선종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모든 분들 활기차고 보람찬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디언 매장을 방문하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는 동생이 할리 타는 동생이 있는데 자기도 용인에 가야 된다고 같이 가자고 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바이크에 하자가 있어서 그러는데 그 하자 있는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트 부분에 이렇게 등받이를 꽂는 부분에 이렇게 스펀지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전화를 했는데 모든 바이크들이 조금씩은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바이크는 좀 심한 것 같아서 가서 AS를 받으려고 합니다. 예, 같이 갈 동생이 아직 오질 않아서 시간이 좀 나와서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은 제 옷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모자들이고요. 자, 이 조끼도 얼마 줬는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 한 40만원 정도 주고 왔습니다. 네, 이 옷도 인디언 건데 한 70-80만 원을 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바이크 옷들이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이 아마 수두룩합니다. 이거 전부 바이크 옷입니다. 자, 할리 데이비슨 모터사이클. 할리 데이비슨. 네. 자, 또 조끼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옷들이 화려하지요? 앞부분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청카바. 네, 이런 것도 한 25만 원 정도 준 것 같습니다. 25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 이게 원가는 뭐 한 5만 원 정도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 이게 라벨 붙여서 25만 원, 30만 원에 팔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옷들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걸려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가 모자라서 또 안에 또 있습니다. 자, 저는 집사람하고 같이 바이크를 타기 때문에 두 벌씩 있는 옷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두 벌씩 있습니다. 네. 또 있습니다. 또 가져와 보겠습니다.
바이크 탈때 요런 가죽 자켓이 싼 거는 한 80만 원, 네, 비싼 거는 심지어 한 140만 원 정도 가는 것도 있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네, 한 2,000만 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머리가 총 맞은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사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이크를 타다 보면 자꾸만 남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싶은 그런 욕심에 자꾸만 사게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 한 최근에 바이크가 저기 불에 타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런 충동이 이제 좀 줄었습니다. 앞으로는 안 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리 매장에 동생하고 도착했습니다. 자, 바이크들이, 엄청난 바이크들이 쫙, 예. 이 바이크들은 주인들이 다 있는 바이크들입니다. 예, 여기는 정비실입니다. 자, 이 안에 들어가면 엄청난 바이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리 매장에 들어왔는데 여기 1층에는 액세서리를 파는 곳입니다. 네, 헬멧도 보이고, 네, 자켓도 보입니다. 한번 가격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딱 집어서 가격표 어디 갔지? 가격표 보이는 게 어디 갔어? 여기 이거는 가죽이 아니고 81만 8천 원입니다. 후덜덜합니다. 가격이. 이 가격표 어디 달려 있지? 가죽 자켓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표가 안 보이네요. 여기 하나 있다. 자, 보겠습니다. 114만 8천원. 114만 8천원. 예. 모양이 별로인데도 이렇게 비쌉니다. 자, 2층에 바이크 전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크들을 보시겠습니다. 2층 전시장인데 바이크들이 대단합니다. 자, 요 기종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탈것 같습니다. 자, 요 모델은 스글. 가격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3,990만 원. 헤리티지 클래시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격표는 3,690만 원. 자, 오늘은 CVO나 대형 바이크들이 안 보이네요. 다 팔린 것 같습니다. 요 기종은 로드킹. 가격은 3,800만 원입니다. 로드킹 스페셜. 개인적으로는 요 바이크가 이쁘네요. 기종은 헤리티지 클래시스. 3,690만 원.
690만 원. 자, 여기 CVO 같은 경우는 한 7천만 원 가는 오토바이들은 없네요. 바이크들은 다들 어디 갔나, 뭐 다 팔렸나 모르겠네. CVO는 다 팔렸어요 저기? CVO 지금 매장에서는 다 보실 수 없어요. 예, 다 팔려서 볼 수가 없답니다. 아, 이쪽에 있는 거는, 아, 이 뭐야, 스포스터 계열이, 뭐? 이거는, 아, 펫밥이군요, 펫밥. 헬티지, 클래시스. 아, 요즘 바이크들이 인기가, 날씨도 이제 서늘해지고 이래서 인기가 좋아서 대형 바이크들은 다 팔린 것 같습니다. 이건 스글이고요. 아까 보여드렸나? 예, 요것은 펫보이입니다. 펫보이 신형이네요. 자, 여기 할리 매장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인디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창산사에 도착했습니다. 인디언 모터사이클, 한국 총판 화창상사입니다. 자, 우리 여기 같이 온 친구 바이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글의 CVO입니다. 스글 CVO. 아, 색상도 아주 이쁩니다. 자, 인디언 매장으로 왔습니다. 예, 인디언 바이크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것도 로드마스터구만. 아, 이 바이크가 지금 뜨고 있는 챌린저입니다. 예, 할리의 로그를 경쟁 기종으로 삼아서 나온 바이크인데, 예, 멋있습니다. 요 기종은 뭐죠? 지프테인. 예? 아, 지프테인. 아이고, 이거 가까워서 바이크가 다 안 당기네. 자, 요거는 인디언 치프테인입니다. 자, 로드마스터 100마입니다. 예, 할리가 좀 남성스럽다면, 아, 인디언은, 아, 디자이너 이런 것들이 좀 여성스럽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곡선미가 이쁘게 잘 빠졌습니다. 자, 이렇게 인디언 바이크들을 마지막으로 담으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